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다고 합니다. 거저 받은 거 거저 줬나요? 아멘. 우리 기도하고 세상 드리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준비됐나? 기도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기도 준비됐나요?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박은주 선생님도 오시고, 와. 자, 선생님 오시니까 우리 예건이하고 지연이가 너무너무 씩씩해 보이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벚꽃도 피게 하시고 목련도 피게 하시고 개나리도 피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의 꽃이 피게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서 묵상운동, 영성운동, 서밋운동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다시 한번 거예요.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생각해봐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 찬양하면서 다들 막 깜짝깜짝 놀라시네요. 네, 하나님의 비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앞에서 몸사는 친구들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소리세. 감사하리로다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내 안에 성취됐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 그럼 찬양식도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3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위의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문과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겁니다. 자, 사도신경 한번 펼쳐볼까요? 준비된 친구는 선생님께 손을 들어 표해주면 됩니다. 네, 집에 있는 친구, 네, 준범이들 찾아. 오늘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우리 오늘 교회에 온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이게 예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겁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자, 찬송가 한번 펼쳐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3절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자, 오늘 대표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우신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돕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미래의 전도자로 미래의 선교사로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유년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년부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찾아서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대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지연이, 네, 손 내리고 예건이도.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을 거예요. 꼭 찾아야 돼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에스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크게 한번 대답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7절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 할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자,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리러 온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님도 너무 기쁜데.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축복을 거저 받은 것처럼 거저 전해주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유년부 시기에 영적인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임을 알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가정 위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주는 영적 상태를 맞아요, 준비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13절에서 18절까지) 영적 상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우리가 지금 유년부 시기에 준비하는 그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영적 서밋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왔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누구 친구야? 다니엘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이 친구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었을까? 바벨론, 맞아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손님으로 그 나라에 여행을 가고 놀러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갔다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자유가 없어. 자기 의지가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포로가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키웠단 말이야. 그때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뽑혔어. 그리고 그 바벨론 문화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영적인 상태가 사단이 원하는 영적인 상태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기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청 유치하게 자기를 딱 섬겨야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가 자기네들은 우리의 신분은 원래 이렇게 포로된 신분, 노예된 신분이 아니었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 그 이유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읽어보니 어떤 내용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라 하잖아요.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싹 다 죽여버리겠다. 풀무불에 다 집어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라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어서요. 맞아요. 영적인 상태가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중심, 모든 삶의 부분까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과 싸울까요? 우리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존재야,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고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또 백신이란 주사도 맞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마스크 쓰고 눈에 보이는 주사도 맞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전사님도 백신 주사 맞았지만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면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면역력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면역력.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또 병원에 가서 또 선생님께 또 들었어. 이렇게. 그치.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들을 이제 키워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면역이라는 뜻이 원래는 면제된다라는 뜻이래요. 면제된다. 바이러스와 세균과 질병에서 면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면역력이에요. 우리 몸 안에 나쁜 세균이 들어가면요, 좋은 세균들이 이 나쁜 세균과 이제 싸우려고 막 가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도 여러 면역들이 있는데 이 나쁜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위들 중에 뭐 아주 힘이 강한 싸움을 잘하는 특공대들이 특수부대 막 이런 세균들이 막 싸워서 설치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세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면역을 우리가 잘 길러야 돼. 근데 나쁜 세균이든 좋은 세균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갑자기 막 면역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평상시에 매일매일 조금씩 어느 날 갑자기 면역이 확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네? 그래서 갑자기 약을 많이 먹고 비타민 많이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면역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면역이 생겨요. 저는 사실 요즘에 미션홈에 이제 들어간 지 한 3주가 되었는데 그런 삶의 규모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야. 화, 수, 목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려면 4시 50분에 일어나요. 4시 50분에 일어나서 씻고 양치하고 또 친구들 깨워서 같이 5시 15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6시 10분까지 기도하고 6시 10분에 차를 타고 이제 그 아파트에 도착해서 이제 20분에 그 동네에 있는 학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산을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7시나 7시 10분이 됐다고 와요. 그러면 이제 또 집에 올라가서 아침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걷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체력이 생기는 것 같아. 이거 한 번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 지가 한 3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 힘이 조금 길러지는구나.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 이 학산 별로 높지도 않은 그런 산인데 이 앞에 앞서가는 친구가 너무 막 빨리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 너무 화가 났어. 도대체 이렇게 같이 이 많은 사람들 같이 발걸음 맞춰서 가야지 혼자 잘한다고 그렇게 빨리 올라가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힘이 길러져서 거기에 맞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이게 면역이에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평상시에 지속하다 보니까 생기는 힘이 면역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면역을 또는 힘을 쌓고 쌓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다가오는 바이러스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어체계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사람이 적진 않았지만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라는 거. 오늘 내가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거야. 오늘. 자 그리고 렘넌트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과 똑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야 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맞아요. 우리 아영이 지금 거진 한 달 만에 대면 예배 오는 것 같은데 맞아. 사단과 싸워 이겨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무엇을 무너뜨리냐 하면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려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무엇을 무너뜨린다고요? 영적 상태를 무너뜨려요. 무너뜨린다는 거는 우리가 짐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짐을 내려앉게 만드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멸망시킨다라는 또 뜻도 있대요. 내려앉게 하는 목적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점 다운되게 하고 내려앉게 하는 것이 결국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섬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내 영적인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서밋타임 가지기 싫을 때도 있고 줌 들어오기 싫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매일매일 쌓고 있는데 그 쌓은 힘을 사단이 무너뜨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지옥 안 가지, 구원 받았는데. 지옥은 가지 않아.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문화를 섬기도록 해요. 이사야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라고 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사람이 손으로 짓고 사람이 손가락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보처럼 거기에 비나이다 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동물들, 가축들을 거기에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가 섬기도록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헛된 거라고 하셨어. 쓸데없고 필요 없는 거라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비는 그 우상들이 어떻다고요? 다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 공허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영적 섬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영적 상태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려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보는, 읽는 책, 듣는 음악, 보는 TV, 만화, 게임, 이런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듣는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만드는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사단의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누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하셨어.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어요. 해방. 그리스도 통해서만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 슬픈 거, 신경 쓰는 거,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방받을 수 있다 하셨어.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사단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을 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매일매일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미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는 평상시에 영적인 상태를 잘 준비했었어.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매일 듣고 보고 생각하고 하는 그 각인된 것대로 각인된 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보냐, 무엇을 듣냐, 오늘 내가 뭐 하냐, 그게 미래가 된다라는 거야. 오늘이라는 시간은 평상시 매일매일 반복되는 나를 오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고 재미없고 서밋타임 갖는 거 너무 귀찮고. 근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 강해지기 위해서 오늘 조금씩 매일매일 운동을 하다 보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오늘 조금씩 하는 그 시간들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너무 귀찮아, 또 서밋타임, 또 지금 8시 반 또 줌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귀찮지만 하기 싫지만 하는 친구와 귀찮아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는 친구의 미래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상태를 잘 준비해야 돼.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달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렘넌트에게는 기회라 하셨어요. 기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번 주 말씀 암송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문제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안 주신대. 그리고 내가 혹시나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열어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는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기억하는 거야.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면역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축복하시고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문제를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렘넌트에게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 가세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렘넌트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셨어요. 귀하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우리 렘넌트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셨거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어떻게? 귀하게.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 안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좋지 않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 안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각인해야 돼. 지금 유년부 시간에는. 그래서 절대 다른 것 담겨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영적인 상태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주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귀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완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나의 상태,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져요. 오늘이 나의 미래라는 것.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하루, 평범한 오늘이지만 이 오늘이 나의 상태가 되고 나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면.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해볼까요? 오늘부터 영적 상태를 준비하자. 너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이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왕노릇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한다 하셨어요. 오늘 영적 상태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길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오늘을 놓치지 않고 미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너무 감사해요. 날씨 너무 좋다, 그죠? 오늘 우리 오프라인 예배에 온 렘넌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오프라인 예배로 승리한 친구가 두 친구 있어요. 우리 함께 박수 쳐줍시다. 자, 우리 김민경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예쁜 친구 김민경 친구가 오프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족이 통째로 왔어요. 우리 오퍼에서 온 김희정 선생님 말 곽진우 일어나 보세요. 와, 우리 멋진 곽진우 랩런터는 동생 선우 시우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와, 너무 멋집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죠?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 주셨다, 그죠? 오늘이 미래다, 그죠? 우리 김민경 랩런터도 곽진우 랩런터도 매주 유년부 오프라인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지금 우리 줌으로 들어온 랩런트 있어요. 자, 문재윤 어디 있어요? 문재윤 안 보여요? 문재윤 정신 차리고 오늘 영적 서밋 타임 저녁에 들어옵니다.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문재윤이 기억하고. 윤세민 얼굴 보고 싶어요. 윤세민이도 저녁에 영적 서밋 타임 기억하고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 기도하고 인도받습니다. 영적 서밋 타임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그죠? 오늘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이 미래된다 그랬어요. 문재윤 랩런트 꼭 들어옵니다. 그리고 윤세민 랩런트도 꼭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성령 충만 오력 두고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우리 4주차 복음 훈련 있어요. 1시 반에 유년부실로 오시면 오늘은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 음악에 대해서 우리 송혜란 선생님이 준비하실 텐데요. 음악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죠? 입술로 찬양할 수도 있고 몸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복음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 받겠습니다.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기억하시고 인도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현장 예배에 많이 와가지고요, 주보도 부족하고 오늘 사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복사를 했는데 좀 부족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4월 24일 날 시험 칠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매일매일 염색장에 한 번씩 꼭 적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간구합니다. 오늘까지 마감이네요. 4월 1일 날 우문현당 교사훈련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사무실에 가셔서 등록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보 한번 봅니다. 237 나라 왕노릇할 세계보고마만 나와 있다, 그죠? 우리 박은주 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김예건, 김지연이도 일어나 봅니다. 자, 왕노릇할 우리 세계보고마반 일어나 봅니다. 자, 차렷 경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응답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박원주 선생님은 현풍에서 미술학원을 하시는데 원장님이세요. 자, 잘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알겠지요? 자, 어제 김지연이가 훈련에 왔어요. 우리 어제 집중훈련 했다, 그죠? 근데 김지연이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김예건이 왜 훈련 신청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막 따졌어요. 김예건 정신 차리고 훈련 신청하세요. 알겠지요? 자, 훈련 또 있어요. 어떤 훈련이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 잠시 후에 임시교사 모임을 통해서 전달할 건데요. 주보에 보면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주보 한번 펼쳐봅니다. 자, 돌봄 교실 방과후 학교를 우리 유년부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4주간 매일매일 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우리 1학년, 2학년 학교 갔다가 오면 학원도 가고 또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도 하는 랩런트도 있지만 이제 우리 유년부에서 초등부 선생님이랑 유년부 선생님이랑 우리 전도사님 또 초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방과후 학교 영성 훈련을 할 거예요. 3시부터 5시까지. 그런데 회비가 1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고쳐주세요. 자, 1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입니다. 4만 원의 용돈은 우리가 4주간 매일 영성 훈련하면서 간식비로 나갑니다. 1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고쳐서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전하신 바 꼭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임시교사 모임을 잠깐 가질게요. 10시 10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10시 10분에 임시교사 모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바쁘시겠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전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4월 24일 날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4월부터 실시되는 평일 돌봄 방과후 학교 영성훈련 이것 또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월에 1학년 신방을 4월까지만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1학년 우리 신방 아직 안 한 친구들 좀 있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